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시간에 첫 만남이었는데 정신없이 뜨드려 맞았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뭐 스트레이트 플래시를 시작하기 전에 자 킹톤이 뭔가 그 빈티지 사운드의 해석의 정리를 완전 뒤바꿔 놓았고 네. 그쪽으로 이제 8살 때부터 인두질을 한 그 장인 정신 그쪽 계열과 되게 신세대 감성을 가지고 정말 아기자기하면서 정말 나는 포카리 스웨이트야 같은 걸로 다가왔던 본다이와 그리고 뭐 정말 열정과 그 기름이란다 빠따 향 진짜 정말 그 맨날 버터만 먹고 살 것 같은 그 저기 크로아티아의 우리 다우노 프린스 형아 네 형아 걔는 좀 형아 약간 상남자더라고요. 약간 뭐 매일 해도 답장도 대충 하고 약간 네. 좀 상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버서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막 청소년 막 뭐 이렇게 막 에너지가 그냥 항상 신나 있어. 그리고 막 그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사이다 같은 느낌. 굉장히 이 갈증을 시원하게 팍 스파클링 해주는 그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료수로 한번 네. 음료수로 비교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버서스 오디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2011년 파누스와 코스타스가 만나서 설립한 회사라고 하네요. 코스타스는 기타리스트였고요. 파누스는 DIY 페달 제작자였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 프로토타입 페달을 제작을 하고 버서스 페달스를 먼저 런칭하고 본격적으로 페달을 이름은 뭐 저기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사의 이름들 같네요. 그러니까 이 VS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은총 VS 현 할 때 그 VS를 버서스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버서스 오디오 그런 뜻이고 이 시간을 들여 제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집요한 테스트와 검수 끝에 완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2016년 회사명을 버서스 오디오로 바꿨대요.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회사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투 채널 오버드라이브 이고요. 로얄 플러시 전 시간에 다뤄본 페달을 한 개의 작은 페달에 담아낸 페달이라고 받겠네요. 예, 합니다. 뭔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 이제 다뤄봤던 로얄 플러시는 트윈원이죠. 그렇죠. 트윈원이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스태킹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얘는 한 채널 한 채널씩 셀렉트. 예, 셀렉트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채널은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로 디자인되어 튜브 앰프에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채널은 미디엄 게인 오버드라이브로 디자인되어 클래식한 게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왼쪽 방향은 베이스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트러블이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로우 게인 채널과 미디엄 게인 채널을 변경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차피 좀 소리가 겹치니까 네. 그냥 극단적으로 게인이 정도 거지 때랑 풀 게인일 때 요게만 네. 좀 집중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네. 기타 바꿔보면서 해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로우 게인 채널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네요. 저는 약간 그 기준은 똑같은데 게인량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게인 한번 많이 올려볼게요.
아, 시원하네요. 정말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네. 개는 많이 깎아서. 네. 레스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보죠. 네, 다시 게인을 중간으로. 아, 나 레스폴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험버커 기타 가지고 계신 분 이거 무조건 사세요. 아니야 뭐 근데 뭐 스트레스 물리면 저 스티비 레이본 되니까. 그렇죠. 아 뭐 하여튼 목적에 맞게 그 이유가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인을 네. 많이 높여 볼게요. 오, 시원시원해요. 확실히 시원시원합니다. 네. 게인을 많이 줄여서 아까 저는 좀 감동받은 게 프론트 픽업을 사용을 했을 때 또 그런 느낌도 나네 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가 채널을 바꿔볼 거고요. 네? 레스포를 먼저 사운드를 네. 들어볼게요. 많이 줘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한번 네. 물려볼게요.
개인은 중간으로 뒀습니다. 걔는 깎아서 네. 게인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쏟아지네요. 쏟아진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로열 플러시랑 비교를 하자면 약간 요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인 드라이브가 있다. 자기는 죽어도 이 메인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이 버스스 오디오의 사운드를 가지고 나의 모든 드라이브 사운드를 완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열 플러시를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2인원 페달인데 하나는 이제 풋스위치를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스태킹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페달이고 하나는 동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토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톡으로 절대 안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외로 또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구입하시는 유저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은총씨 먼저 버스스 오디오 스트레이트 플러시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번 시간이랑 뭐 사실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은 느낌이고 뭐 역시나 뭐 새로 만난 사이다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이다병. 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원래도 굉장히 뭐랄까 멋있는 친구였어요. 로얄 플러시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군살들을 완전히 쳐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이 로우 게인과 미들 게인 번갈아 가면서도 쓰지만 가치도 쓰겠다.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로열 플러시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시고 조금 담백하게 다른 이펙터와 물리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9.5! 네. 네, 제가 10점을 드린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네. 이 처음에는 저도 아, 이거는 로열 플러시한테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운드를 들으면서도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이펙터와 궁합을 찾는 유저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에 동일한 점수를 줬습니다. 네네. 기분 좋네요. 왜냐면은 저는 당분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킹톤 이후에. 그죠. 저희도 사실 뭐 기대가 별로 없었죠. 그죠. 기시한 배기를 날리는
이펙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아, 좋네요. 좋긴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다음에도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버스스 오디오의 다른 위상계 페달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